네, 지난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패치를 해서 장비를 패치를 해서 이 채널 페이더를 이용해서 라이트를 컨트롤하거나 레이아웃을 이용해서 라이트 조도를 컨트롤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요. 지금은 조도만 컨트롤을 했잖아요. 근데 뭐 LED파나 무빙 같은 경우는 무빙의 다른 값, 조도 외의 파라미터를 컨트롤 해야 되는데 그거를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다섯 가지가 그 LED 버사파였는데요. 우선 버사파들을 선택을 해서 조도를 넣고 조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하게 되면 눈으로 옆에서 값을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한계를 조절을 하면 낮게를 조절할 때는 여기 퍼센트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약하게 보실 수도 있으시고 그룹을 선택했을 때는 조도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안 뜨시고 확대를 했을 때 조도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최소일 때는 그냥 이렇게 딤 저 색깔의 연하고 진하고로 구분이 가능하시고 퍼센트지를 보고 싶으시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되시고 다시 조명기를 셀렉을 해서 켰는데 나는 이거를 버사파는 줌기능과 컬러기능이 있습니다. 이 줌기능과 컬러기능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시면 컨트롤에 요 물방울 무늬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이 장비가 갖고 있는 그 ETC EOS의 ML 컨트롤 창처럼 기능들이 다 보이세요. 그래서 컬러 믹스를 선택을 해서 만약에 나는 뭐 초록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빈 값에서 줌을 최소로 뭐 최대로 조절을 하고 셔터 스트로브 기능도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원하는 값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반 라이트 조도 외에 다른 파라미터가 있는 무빙이나 LED 파 같은 것들은 여기 컨트롤에 이 물방울 무늬를 셀렉을 해서 파라미터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창을 닫는 거는 여기서 다시 레이아웃을 눌러도 되지만 제가 물방울 무늬를 만약에 해서 ML 컨트롤을 받다가 다시 그냥 레이아웃 모드로 돌아가고 싶다 하면 아까 요게 다 기능이에요. 요 종료 버튼 요 물걸 요 격자를 눌러도 되고 밑을 눌러도 되고 그러면 레이아웃 모드로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한번 누르면 내가 방금 전에 했던 그 컨트롤의 기능들 만약에 제가 이 ML 컨트롤일 때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ML 컨트롤인 거고 제가 키패드를 쓰다가 다시 누르면 격자 레이아웃으로 갔다가 다시 키패드로 돌아오는 거고 요게 일종의 그런 단축키라고 보시면 되시고 어쨌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상태를 만들고 조도를 컨트롤하고 이렇게 조도와 컬러 값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아, 셀렉 역시 한번 누르면 셀렉이고 그래서 복수로 셀렉할 수도 있고 셀렉 된 애를 다시 재셀렉을 하면 셀렉 해지가 되시고요. 아니면 클리어에서 셀렉션을 취소해서 취소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값을 만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을 위한 플레이백에다가 메모리를 할 준비가 된 겁니다. 개별 조명기 컨트롤, 개별 조명기 조도 컨트롤, 그 다음에 파라미터들, 컬러나 줌가 컨트롤까지 이제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바로 플레이백을 메모리해서 이 상태를 하나의 서브 페이더처럼 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